네,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두 번째 결합, 이번에는 이제 뭘볼 거냐면, 자, 공유 결합에 대해서 볼 거고요.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이 어떤 거였어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온 결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만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결합하기가 이제 수월합니다. 근데 모든 결합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면 비금속끼리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금속끼리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그러면 어떤 결합이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이보다 공유결합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금속이 양이온이 금속과 그다음 음이온인 비금속이 만나가지고 비금속의 음이온, 그다음 금속의 양이온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결합을 하기가 간단합니다. 이 옥테 규칙을 만족하기가 주고받기로 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비금속은 뭐라 그랬죠? 음이온 되기 쉬워요? 양이온 되기 쉬워요? 음이온 되기 쉽고 전자를 버리는 것보다는 얻어오는 게더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서로 뭐 하길 좋아한다. 전자를 가져오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서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받으려고 하면은 더 힘센 쪽이면 얻어가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빼앗길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한쪽이 옥대 규칙을 만족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그럼 옥대 규칙이 뭐 하는 상황이 생긴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결합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소 원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산소 원자는 원자번호 몇 번? 8번입니다. 자, 산소가 있고요. 너무 작게 썼네요. 오케이. 자, 산소 기호죠? 자, 8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변으로 뭐가 있다? 전자가 있더라. 전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몇 개가 있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현재 산소 원자는 옥테 규칙을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나요? 만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옥테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얻어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여섯 개를 버리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오느냐? 산소 원자 한 개가 더 와요. 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더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원자 핵에 있으면 그 주변을 전자 껍질 위에 전자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네, 다섯, 총 8개가 돼요. 그러면, 자, 현재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 원자끼리 있으니까 얘네들도 뭐 하고 싶겠어요? 옥테 규칙을 만족하고 싶겠죠. 근데 그 옥테 규칙을 만족하려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얘도 전자를 뭐 하고 싶고 얻어오고 싶고, 얘도 전자를 뭐 하고 싶고 얻어오고 싶더라. 근데 얘는 바깥쪽에 몇개 있으니까 여섯 개 있고 얘도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그래, 내가 마음씨가 좋으니까 두개 줄게. 그럼 얘는 만족했다고 칩시다. 얘는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되죠. 그럼 얘는 더뭐한 거예요?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산소들이 서로 이렇게 양보성이 좋아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산소 원자다 보니까 둘이 힘도 어때요? 힘도 비슷하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서로 얻어오려고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둘다 옥테 규칙 만족할 수 있다 없다? 만족할 수 없더라. 그럼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있을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산소 원자가 뭉치면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흔히 산소 분자 생각을 하죠. 두 개의 산소 원자가 뭉쳐있는 O2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라고 할 때, 이러한 결합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유한다라는 거죠. 공유라는 건 뭐예요?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너, 내 거이면서, 곧 뭐다? 네 것도 되더라. 우리 둘의 소유더라. 그래서, 공용물품이라는 말 쓰잖아요.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라면, 공적인 거는 모두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짜를 쓰더라라는 거죠. 그럼 공동 소유를 하는 건데, 그러면 뭘 공동 소유하겠어요? 우리 화학결합은 뭐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의 이 개수에 따라서 화학결합을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자들이 뭘 만들어낸다? 결합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영향을 미치겠다? 전자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럼 뭘 공유한 거예요?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를 그러면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보자면, 얘도 몇 개 부족하고 두 개 부족합니다. 얘도 몇 개 부족하고 두 개 부족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약속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약속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두 개의 산소 원자 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가장 안쪽에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을 겹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겹쳤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아까 여섯 개 있었죠? 아까 여섯 개 있었는데, 자, 바깥으로 네 개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 이 안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 두 개를 집어 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두 개를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바깥쪽 껍질에 겹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게 겹쳐 있어요, 지금. 겹쳐 있는 거죠. 바깥쪽 껍질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원래 내 거 두 개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산소 원자의 거 두 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넷. 내 거 두 개에 옆에 있던 산소 원자 거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총 몇 개? 얘도 여덟 개가 채워지고, 얘도 몇 개가 채워지더라. 여덟 개가 채워지더라.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된다? 뭘 공유하는 거냐? 전자를 공유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겹쳐지는 구간에 배치함으로써 그 결합 안쪽에다가 결합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다 이제 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곧 이 전자는 뭐가 되는 거고, 내 것도 되면서 곧 네 것도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유된 전자, 공유 전자라고 하죠. 전자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유 전자라고 하더라. 공유 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는 뒤에 가서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전자는 어떻게 위치하느냐?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위치하냐면 쌍으로 존재합니다. 전자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쌍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전자쌍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쌍을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쌍을 만들고요. 여기도 이제 붙여놨죠, 이렇게. 그림을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지금 바깥쪽에 있는 공유 안 된 애들 있죠. 공유 안 된 애들. 이 친구들을 이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비공유. 비공유. 그 다음에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명칭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한번 해볼게요. 이쪽.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공유된 친구들이 있죠. 공유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공유되어 있는 전자. 공유전자였죠? 근데 이게 뭘 이루고 있다?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공유전자쌍이다. 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전자가 몇 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두 개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개가 한 쌍, 여기도 두 개가 한 쌍. 그럼 몇 쌍이에요, 지금? 두 쌍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더라. 네 개가 공유 전자고, 공유 전자쌍 몇 개? 두 개. 아시겠죠?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두 개가 한 쌍, 두 개가 한 쌍.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니까, 아, 너 두 개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는 몇 개를 줄게. 공유전자를 두 개 내어줄게. 근데 나도 몇 개 필요하니까. 두 개 필요하니까 너도 몇 개 내어주라. 아, 두 개 내어주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까 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산소는, 봐봐요. 이거를 좀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한 기호로서 이제 표시를 해보고자 하는데, 아,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여기는 같은 것끼리 이렇게 왔잖아요. 같은 것끼리 왔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거. 뭐 해보고자 하냐면, NH3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NH3 뭐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암모니아입니다. 그럼 이제 질소를 보자면, 자, 안에까지 그리면, 복잡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질소가 있으면, 바깥쪽에 이제, 이게 몇 쪽이에요? 15쪽이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원자 전자 몇 개예요?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몇 개 부족해요? 세 개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누가 놀러 온 거냐면 수소가 놀러 오죠, 수소가. 수소. 이렇게 왔습니다. 수소, 이렇게 왔어요. 그럼 수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다? 한 개다. 얘가 만족하려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한 개가 필요한데 그 한 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어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만들면 만족하게 되죠. 질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동그라미 이상해졌는데, 몇 개 채웠고, 여덟 개 채웠고, 여기는 각각 몇 개씩 채웠어요? 두 개. 헬륨의 전자를 따르니까 두 개면 충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전자를 공유했더라. 공유전자쌍을 만들었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루이스라는 사람이, 루이스라는 아저씨께서 이 전자의 배치, 원자가 전자의 배치를 뭘로 표시했냐면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점으로. 자, 하나 있고, 위에다가 하나 있고, 다섯 개니까 두 개 있을 때, H.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 그래요. 루이스
전자 점식. 점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루이스가 만든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조차도 어때요? 그림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을 뭘로 표시하는지, 선으로 표시합니다. 선으로. 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선을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 전자쌍 하나당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산소가 있을 때, 아까 여기 몇 개 있었어요? 전자쌍 두 개 있었죠. 공유 전자쌍이 두 개였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NH3도 N 하나에 H 있었는데 각각 전자쌍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그림이 이해되나요? 이렇게 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해서 이런 걸 구조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구조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뭘 많이 볼 거냐면 바로 구조식을 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왜 구조식이 필요하냐?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식이 똑같아. 근데 성질이 달라. 왜 성질이 다른가 봤더니 아, 구조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선이 몇 개고 안쪽으로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각각 하나씩 있죠?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것도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Cl, 아, 플로린을 해볼까요? 플로린. 플로린은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러면 원자 근자 몇 개다? 7개다. 그럼 몇 개만 내주면 돼? 하나씩만 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럼 전자쌍이 몇 개 만들어져요? 공유 전자쌍이 한 개 만들어질 거예요. 산소는 전자쌍이 두 개 있겠죠.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결합이 될 거고 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N2. 자, 여기는 F2. 여기 O2. 여기는 N2 이렇게 있을 때 얘는 15족이니까 전자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필요하더라. 그래서 세 개씩 공유합니다. 선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공유 전자쌍이 세 개니까 이렇게 선이 세 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한 개죠? 한 개 단일 결합. 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있죠? 이중 결합.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삼중 결합. 아무래도 결합력이 강하죠. 선이 많을수록. 그래서 삼중 결합이 제일 세고요. 단일 결합이 제일 약합니다. 결합의 길이 또한도 서로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뭐 고무줄 이렇게 조금 하나 당기는 거랑 여러 개 당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 개 당기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이게 좀 더 가깝고 좀 더 멀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결합의 길이와 결합의 세기 같은 경우 나중에 분자 구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일단은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뭐다? 이게 공유 결합이더라. 공유 결합에 대해 좀 대충 이해를 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전자쌍을 뭐 했다? 그냥 공유했을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전자 공유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처럼 이렇게 플러스 성질이나 마이너스 성질을 띄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뭘 만드느냐? 분자 형태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결합이더라. 물론 공유를 한다고 해서 분자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이제 원자 결정 같은 경우도 이 공유 결합을 만들긴 하지만 좀 헷갈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일단 넘어가고 이제 어떤 특성이 있겠느냐? 이온 결합처럼 뭐가 없냐면 전기 전도성은 없더라. 얘는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정형성 없어요. 그리고 이형 결합 물질이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 고체 상태가 많아요.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끈끈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 결합 자체는 굉장히 뭐하냐? 강합니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거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분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끈끈한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 상황에서는 액체이고 좀 더 온도를 내리면 뭐가 되죠?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되고 온도를 높이면 100도의 C에서 일기압 상태에서 100도 C에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결합을 끊어지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온 결합은 여기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모아는 편이고 끊어지는 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기존성 없고 결합력은 어떠냐면 굉장히 강하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이거 끊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공유결합하는 물질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렇게 이제 선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이온결합에서는 뭐 염화나트륨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 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원소 원자 한 다음에 이제 이온 배우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들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많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뭐 물 분자 H2O 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또 이제 어떤 거 있어요? CH3 COOH 이거 뭐죠? 아세트산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세트산 이온, 그다음 수소 이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고유결합 물질이에요. 또 어떤 거 있죠? 또 뭐 있을까? 여기 있던 NH3 암모니아 이것도 있겠고 또 뭐 있을까요? 사실 얘기했던 HCl도 고유결합 물질입니다. 얘도 단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이온의 좀 특성 때문에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온화가 되는 거. 뭐 지난 시간에 좀 헷갈릴까봐 이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공유결합 맞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해볼 수 있겠다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정유성 없다라는 거는 용해나 융해를 시켜도 용해 시행. 그리고 설탕물 전기 통해요? 안 통하죠? 소금물은 통하지만 왜냐면 걔는 이온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진행이 돼서 전해질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됐는지 비전해질이 되더라. 대신 이제 전기를 아예 안 띄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배울 텐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배울 텐데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정전기를 일으켰을 때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풍선 정전기 이렇게 풍선 때문에 물이 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에테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더라도 이제 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사염화탄소라든가 이것도 있네요. CCL4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중결합까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사중결합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한쪽으로 이제 결합이 몰리게 되면 전자쌍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집니다. 한쪽으로 이제 전자가 몰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중결합은 이제 최대라서 사중결합은 없어요.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화학원, 화학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요 구조상에서 막 탄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워갈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유결합이고요. 짤막하게 이제 짤막하게 금속결합 이야기 잠깐 하나 할게요. 금속결합 금속결합 이야기 하나 할까 하는데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는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당연히 이름이 금속결합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할 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다니냐,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전자들이. 금속은 이제 양염되기 쉬우니까 전자를 많이 내뱉을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어때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냐면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핵은 저 전자랑 친한데 저 원자핵이 또 이 전자랑 또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걸쳐서 있게 되는 거죠. 한 달이 걸쳐서 있게 되는 건데 바로 이 힘 때문에 얘들이 약간 둥 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제 많이 봤을 게 중학교 때 뭐 전기와 자기 할 때 도선에 먼저 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있다? 전자, 자유전자들이 흘러다닌다. 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원자와 자유전자의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공중에 붕 뜬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드리더라도 흘러내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전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통 치면 밀려나죠. 하지만 그 사이 전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부서지진 않는다라. 그래서 금속의 특성 중에 특의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성이나 연성,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가능한 이유, 그리고 전기전도성이나 열전도성이 뛰어난 이유 등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자유전자들의 힘 때문이죠. 바로 이 자유전자들이 금속결합의 핵심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뭐 금속결합은 고1 때는 다루지 않아요. 뭐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름, 명칭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2, 고3이 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심화 과정 아닌 이상 금속결합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냥 뭐 생각하면 간단하냐면 일반 금속들 생각하면 돼요. 똥똥똥 치면은 펴지잖아요. 쭉 늘리면 길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결합 알아봤어요. 화학결합이 뭐 있다? 이온결합, 공결합, 금속결합. 이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양염과 음연의 결합이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다음 공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데 서로 모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보자 하기 때문에 전자를 뭐 했다?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이 이 결합의 핵심이 되는 거고 만약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인데 자유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이 자유전자들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금속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이 화학결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물질은 절대 없어요 라고 하긴 좀 그렇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제외하고는 뭐한다? 다 이 화학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원자들이 뭐해지고자? 안정해지고자 하는 성질 때문이다. 근데 그 안정해지고자 하는 성질은 누구? 누구가 아니죠. 그 안정해지고자 하는 성질은 어떤 규칙 때문에? 옥대 규칙이라고 하는 원자 근자를 다 채워서 다 채워가지고 뭐해지고자 하는? 안정해지고자 하는 성질 때문이다. 비활성 기체는 옥대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미 안정해져 있어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고 화학결합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 옥대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이 옥대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결합, 화학결합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던지 뭐 연락을 주셔도 되겠어요. 네. 예전에 한번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렇게 딱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연락 나름 꽤 오더라고요. 정작 이제 제가 같이 있는 친구들은 안 오는데 뭐 다른 연락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항상 바쁠 때 이제 괜히 또 답변 못하면 미안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영상들 찾다 보면은 뭐 카카오톡 아이디 어딘가 있겠죠? 제가 뭔가 어딘가 댓글을 달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다고 또 약간 달아놓자니 뭔가 두렵기도 하고 어찌
뭐 이러저러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화학 결합 이후에 이제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결합을 통해서 뭐가 있다? 다양한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 그 물질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는 일은 뭐냐? 그리고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이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